류마티스는 완치가 되는 병인가요? 아니면 나았다가 걸렸다가 반복하는 병인가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예, 그 제일 질문을 사실 많이 받아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이 완치가 되느냐? 우리가요 어떤 병도요, 어떠한 병이라도 사실은 완치라는 게 한 번 이제 걸려서 나았잖아요. 조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실은. 예. 그렇군요. 우리가 그 병이 나았다고 해서 또 무절제하게 또 생활하고 몸을 혹사시키고 한다면은 재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치라는 것은 일단 약을 복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네. 혈액 검사상 임상 증상이 다 모두 정상이 되는 경우를 완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류마티스 관절염이든지 암도 그래요. 한번 암이 걸렸다가 나으신 분도 있어요. 네. 완치가 된 분도 있는데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도 어차피 암은 아니지만은 병이라는 거예요. 이 네. 병도 나은 다음에는 조심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 완치라는 표현보다는 관해 상태라는 표현을 합니다. 예, 임상적 관해 상태라는 표현을 해서 약을 안 먹으면서 혈액검사상 염증이 정상이고 류마티스 관절염에 통증이 없는 상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상태가 되면은 관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완치 상태라고 보고 네.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엄밀하게 따지면 이제 임상적 관해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재발하지 않도록 잘 유지 관리한다면은 평생 재발 없이 유지가 된다면은 완치 상태를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치료해 놓은 그 소아 류마티스 어린이들 사례를 보면은요. 네. 두 살, 세 살 때 저랑 1년 동안 한약 복용하면서 이제 치료한 어린이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10살 막 이렇게 됐거든요. 그 어린이들이 10년 동안 잘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만 봐도요. 그 어린이는 완치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10년 동안 증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게 완치가 될 수는 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임상적 관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더 나빠지지 않도록 그렇죠. 제 자신이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네. 뭐든지 병이라는 그렇죠. 것이. 네.